특수 콘크리트의 거리. 경량 골재 콘크리트. 기건 단위 질량 1,400에서 2,000kg per 루베의 범위.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경량 골재 콘크리트. 경량 기포 콘크리트. 우세골재 콘크리트. 경량 골재의 문제점. 동결 융해의 취약. 중량 골재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단위 질량 2,500에서 6,000kg per 루베. 고강도 및 고성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40MPa 이상, 고성능 콘크리트, 압축강도 80MPa 이상, 매스 콘크리트, 수화열로 내외부 온도차가 25도 이상, 온도 응력과 온도 균열 검토 필요 구조물, 온도 균열 지수 및 수화열 대책,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방법, 정밀법, 아이는 온도 균열 발생 최대 응력분의 인장 응력 저항 강도, 간이법, 아이는 델타 T I분의 15. 델타 TI는 내부 온도가 최고일 때 내외부 온도차. 프리쿨링, 재료를 미리 냉각시켜 콘크리트 온도를 낮춤. 포스트쿨링, 콘크리트 타설 전 파이프 설치하여 그 속에 냉각수 또는 찬 공기 순환.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란 하루 평균 4도씨 이하 기상 조건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 양생 종료 시기는 동일 온도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 시험으로 결정하거나 적산 온도로 추정. 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란 하루 평균 기온 25도씨 또는 최고 온도 30도씨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 일반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주입관 간격을 작게, 콘크리트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콘크리트. 대규모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주입관 간격을 크게, 부배합 몰타를 주입하는 콘크리트. 고강도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재령 91일에서 압축강도 40MPa 이상인 프리팩트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 해양 콘크리트 시공 시 최고 조이로부터 0.6m 위, 최저 조이로부터 0.6m 아래 사이는 시공 이음을 철저히 피해야 함. 쇼크리트, 리바운드의 상한치는 20%에서 30%.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PSC, 프리텐션 방식, 긴장시킨 PS 강제를 미리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공장에서 주로 적용. 포스트텐션 방식, 쉬스관을 미리 매입하여 타설, 경화 후 PS 강제를 쉬스관을 통해 삽입하여 긴장시킴. 현장에서 주로 적용. 유동화 및 고유동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의 시공. 유동화재 첨가 후 경과 시간에 따라 슬럼프 저하. 유동화재 첨가 후 30분 이내로 타설이 완료되어야 함. 고유동 콘크리트. 60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떨어져 슬럼프 회복. 팽창 콘크리트. 수축 보상용 콘크리트. 목적, 건조 수축, 균열 감소. 작은 팽창력. 화학적 프리스트레스용 콘크리트. 수축 보상용보다 큰 팽창력. 팽창 콘크리트 시공 관리. 팽창제는 시멘트에 비해 풍화되기 쉬우므로 습기 침투에 신경을 써야 함. 기건 질량 루베당 1,400, 2,000kg 골재 경량 골재 기포 무쇠 골재 동해엔 취약해 중량 2,500, 6,000kg로 방사선 차폐 고강도 40, 메가강도 이상 성능 80 이상 내외부 온도차 25도 이상 매스콘 온도 균열 검토해야 해 온도 균열 지수 정밀 온도 최대 응력분 인장 저항 간이는 델타 2분의 15래 대책은 쿨링 프리와 포스트 평균 4도씨 이하 한중 양생 적산 온도 서중은 25도씨 최고 30도 이상일 때 적용
프리팩트 콩크는 종류 일반 대규모고 강도 해양은 최고 저조 위 0.6m 위아래 이모 쇼크리트 리바운드 상향치 20에서 30호 BSC 코크리트 프리공장 포스트 시스관 유동화 첨가 이후 30분 이내 고유동 첨가 이후 60분 이내 팬창 공구 수축 보상용보다 과학적 프리스트 좀 더 많이 팽창해 습기침 투신